더 넓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기를? 아, 제가 보기에는 고기를 좀 더 두들기셨어야 되는데 고기가 덜 두들겨서 작고 두껍죠. 아, 마치 우리의 얘기를 알아들은 듯이. 우리가 말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네네. 응용해서 합니다. 오, 야. 아, 이거 굉장히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네네. 타이밍, 하필 타이밍. 공교롭게도. 하필 타이밍, 하필 타이밍이 그랬어요. 한 다섯 번 더 두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번 더 두들겨도 되겠다. 아, 그러나 그냥 뽑습니다. 그냥 뽑았어요. 자신을 믿습니다. 예. 아, 다섯 번 두드리지 않고. 다섯 번 더 두들기래. 다섯 번 더 두들기래. 다섯 번 더 두들기래. 아, 그럼 유리 씨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아, 다섯 번 더 두들깁니다. 다섯 번 더 두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일곱 번 두들겼는데요. 자, 여섯 시 방향 두 번 더 두들겨. 여섯 시. 여섯 시만. 이건 줘야지. 야, 이건 줘야지. 아니, 이거는 여기 주는 게 지금. 야, 지금 유리엘 셰프도 유리엘도 화났어요. 자, 이제 묶어서 모양을 다 저 정도면 됐을까요? 약간 허술한 것 같은데.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종차. 종차. 정체했습니다. 정체네. 정체했습니다. 자, 1분입니다. 자, 1분입니다. 자, 1분. 자, 최동 셰프. 저희한테 아까 계속 몇 번 얘기했었던 저거를 몇 번 더 돌리기 위해 들어갔고요. 결국 마음에 안 들었군요. 안 돼, 쑥쑥쑥. 아까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자, 정식에서 물을 뽑고. 아, 저 소스인가 보네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쓰게 써야 됩니다. 돈가스 소스. 소스까지 만드는데 야 시간 모자라겠는데. 네, 식초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초가. 네.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합니다. 식초가 얼마나 들어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식초 까요? 네. 얼마나 쓸까요? 자, 식초 깝니다. 아니었어. 야, 들어갔어. 뚜껑도 안 열었어. 깜빡 속았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기름도 써야 되지 않아요? 기름 안 써요? 4. 기름 안 써. 기름 아예 안 봐요? 2의 반에 반. 1. 1의 반에 반. 기름 안 만져도 됩니까? 아, 기름은. 네. 아, 위험할 때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두근이 형아! 두근이 형아! 두근이 형아! 그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감자 전분이랑 계란이랑 소금이랑 후추. 감자 전분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그 생크림살 넣었던데. 이거 여기 있다. 컵에 넣어. 여기다가 숟가락으로 터서 넣어. 숟가락으로 퍼선을 해요. 그렇죠. 흘릴까봐. 네. 흘릴까봐. 저걸 그냥 쏟았다가는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컵도 지금 플라스틱이라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예, 예. 저런 모습들이 저희 집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흔하죠. 예, 예. 집에서. 까기가. 까기가 힘들어요? 직접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어려워요. 예. 자, 못 가고 있어. 감자 전분 자. 예. 못 가고 있어. 자, 들어갑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신청 안 해요. 신청하죠. 아, 이거 아껴 써야 되거든요. 아무리 2분이라지만 저런 걸로 들어가기엔 아깝습니다. 감자 전분 첫 위기를 맞이하는 김동근 셰프. 아, 저것도 어렵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저 이게 따줄 수 있을까요? 반대쪽을 잡아주나요? 잡아줘야 되는데요. 서로 반대를 잡고 뜯습니다. 자, 저거 어렵나요? 서로 잡고 뜯어내는데. 진짜. 너무 초박손이에요. 시어머니가 조각이에요. 감자 전분은 나올 수 있나요? 손이 잘 안 잡히나 봐요. 정준 셰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깠다. 됐어요. 됐어요. 열렸습니다.